안녕하세요. 저는 언더커버의 최연수 김연주입니다. 아주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요. 아주 뜨거운 여름부터 굉장히 추운 겨울까지 긴 시간의 촬영을 이제 드디어 저는 끝내게 됐습니다. 우리 승구, 승미, 처음 만났는데 너무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너무 밝은 친구들이어서 너무 좋았고요. 또 저를 많이 따라주고 좋아해줘서 그 역시도 너무 고마웠어. 얘들아, 너네들 만나서 내가 행운이었던 것 같고 항상 지켜보고 응원할게. 또 언젠가 잘 지내다가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자. 고마웠어. 이번에 또그 지니 씨보다 사실 제가 그외 배우분들이랑 더 많은 만남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고, 일단 우리 공소 직원 여러분, 이한희 선배님, 최대철 씨, 그리고 강영석, 그리고 배은경, 너무너무 고맙고요. 즐겁게 해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따뜻한 배려도 진심으로 고맙고요. 또 허준호 선배님, 그리고 정만식 선배님, 그리고 한고은님, 또 우리 특히 저희 과거 역을 맡아주셨던 많은 배우분들께 실제로 현장에서 만날 일이 없어서 그 고마움을 제가 표현을 못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전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과거 씬을 잘 해주셔서 아마 저희가 현재 저의 인물들도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지진이 씨, 오빠, 너무 고생 많았고요. 이렇게 세 번째 만나는 인연이 있다는 게 놀랍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세 번씩 만날 수 있었다는 거는 또 서로가 또 서로한테 또 잘했다는 뜻이잖아요.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더 지진이의 매력을 보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오히려 더 생기는 것 같아요. 많이 배려해주고 항상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네 번째 만남이 있을지는 어렵겠죠. 하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언제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늘 응원하고 뭐 우리는 자주 볼 테니까 뭐 아쉬움은 없는 것 같고 네,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또 만나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고 또 좋은 작품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언더커버를 사랑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